샤이닝스타 막이 아니라 동화극장 제2화 알라딘. 길을 가던 나라는 램프를 발견했어요. 근데 주워서 보니 램프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버렸는데 그 안에서 열받은 진요정이 나왔어요. 램프는 요정이 갇혀있던 요술램프였던 거예요. 진요정은 한바탕 잔소리를 하고 일단 나왔으니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고 했어요. 나라는 첫 번째 소원으로 배가 고프니 먹을 걸 내놓으라고 했어요. 진요정은 나라가 만든 과자를 주었지요. 두 번째 소원은 현우 오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. 이번에 진요정은 요술로 띠용 하고 현우 전신대를 만들어줬어요. 나라는 마지막 소원으로 아이돌이 되어 뮤즈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. 진요정은 그건 요술로 이루어줄 수 없고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거절했어요. 그 대신 나라의 매니저가 되었답니다. 와, 잘됐다, 잘됐어. 끝.